자,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만약에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해가지고 총선 승리를 했어. 근데 그래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안 좋다. 왜냐면 바로 차기 권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레임덕이 온다. 다 한동훈만 바라보지 누가 윤석열을 바라보겠냐. 이런 거. 그다음에 총선에서 지면 지는 대로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레임덕이 온다. 이 딜레마가 있다라고 평가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둘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전자는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 승리하는 거? 그냥 어렵죠. 지금 보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상당히 견고하게 60% 내외에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한동훈 장관이 깰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3단 논법.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다.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한동훈과 윤석열은 같은 사람이다. 그럼 부정평가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고, 어쨌든 첫 번째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 판단과 다른 행동과 메시지를 내면은, 한동훈 장관은 지지층의 환호만 받는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성공하려면요, 지지층에서 와, 잘한다! 와, 한동훈 캡! 이러면 한동훈 장관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층과 반대하는 쪽에서, 어? 잘하네?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 오,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이러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것의 가장 큰 높은 걸림돌은 어쨌든 28일 날 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대한 전날과 뒷날의 한동훈 장관의 메시지라고 봐요. 그걸 우리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총선 승리 가능성은 좀 상당히 낮게 보이고, 총선에서 지면은 한동훈 장관은 처음 등판부터 진 선거의 책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정치 생명이 온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장관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무모한 도박을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완전히 꽝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꽝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현재 여론의 흐름으로 보면은 가능성이 많죠. 근데 진짜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김건희 여사에서 다른 판단하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진짜 구속이 되고 민주당 의원들 되게 졸리신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 한 20명 계속 검찰에 불러서 조사하고 잡아들이고 해가지고 민주당을 상당히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집단으로 프레임에 짜는데 성공을 했어.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약간 좀 중도층으로 가. 그러면은 뭐 국민의힘이 혹시나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딜레마 어떻게 보세요? 성공해도 뭐 레임덕, 실패해도 레임덕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황이면 한동훈 장관은 비대위를 하면서 총선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 그래요? 본인 출마해보고 꼭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한 100번째 말씀드렸지만, 점점 제 주장이 힘을 잃어가긴 하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300분의 1이 될 생각이 별로 없어 없는 보여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비대위를 마치고 나서 임기를 끝내고 나면 뭐, 해외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온다든지 뭐 이제 다른 길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 여론에서 잠시 사라져 있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그 목표를 뭐 2026년 서울시장 선거에 맞추다 아니면 그 다음에 맞추든 그건 좀 그때 가서 봐야 될 일인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국민의힘은 위기의 순간에 이준석이라는 85년생을 당대표로 앉혔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왔던 위기의 순간에 73년생을 또 앉혔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건 세대교체 일부 성공하고 그들에게 리더십을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는 집단임을 보여줬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만 이제 돈봉투 사건 관련돼서 이제 일단 최초 10명에 대해서 일제히 영장을 청구하거나 수사에 개시하면 압수수색부터 시작해도 굉장히 복잡하게 할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탄압이다라고 하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돈봉투 받은 거 아니야. 그거 좋겠지. 이런 여론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한동훈 장관이 앞장서서 소위 말하는 386 의원들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민주당한테 아저씨 의원들을 때리면 국민들이 전 타격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이건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그럴 가능성까지를 내다보고 지금 이 비대위를 구성했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이 무지막지하게 수사를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28일 특검 관련돼서는 아마 조건을 이렇게 걸겠죠. 정의당이 추천하는 방식을 바꿔서 원내 교섭단체인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천하자.
그리고 4월 이후로 미루자. 네. 그다음에 생중계 못하게 하자. 네. 이런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국민의힘은 안건에 찬성해서 통과시킬 것이다. 네.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던져서 야당과의 교란을 펼치려고 할 건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총선 시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민주당이 지난 240일 동안 시간을 주고 특검 처리를 요구했는데 그것에 응하지 않던 국민의힘의 주장에 지금 응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변수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대법원장이 얼마 전에 이제 임명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법관 인사를 1월달, 2월달에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영장 전담 판사들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우리 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장 발부를 해줄 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네.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 선고를 무조건 1월이나 2월에 할 수 있게 네.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도 상당히 골치 아플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아, 잘못됐어. 그거는 뭐 그게 맞아. 막 이렇게 하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막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 나와버리고 영장 발부돼가지고 이재명 당대표 구속당하고 네. 그럼 민주당도 멘붕일 거예요. 뭐 지금 설명하신 부분 전제주의 정치로 가는데 네. 그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사법부를 형해화하는 건데 사법부를 무너뜨리는 건데 지금 사실 벌써 썼죠. 현직 검찰총장이 나오자마자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네. 그런 사인을 준 거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이 모든 사건을 수사 직접적인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인사를 하고 분위기를 잡아간 법무부 장관이 여당 대표로 순식간에 옮겨왔단 말이에요. 입법부를 일단 장악한 그렇죠. 거고. 입법부와 지금 행정부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특히나 네. 검찰 수사기관과 이 여당이 붙은 상태가 된 건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대법원까지 장악해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들의 망상 속에서는 이런 정도 하면 네. 국민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을 못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 허공하는 자리 중에 방통위원장을 또 검사를 주잖아요. 네. 대통령의 망상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여론조사가 이상하고 언론이 이상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치는 거지 나는 일을 잘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거꾸로 해서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다 합치면 국민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모양인데 네. 최소한 한계를 공동포차는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실 거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시킨 게 네. 결국에는 총선 승리를 위한다라기보다는 네. 본인이 원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을 공천줘서 빼치달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적인 통화를 한 녹취록들을 보면은 일관된 메시지가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 얘네들 그 표현을 그대로 전달하기는 좀 부적절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진짜 돈을 주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네. 집에서 인터넷 정수기 다들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약정이 끝나고 가만히 두면 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손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온라인 대리점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는 최대 47만 원, 정수기는 최대 30만 원을 설치 당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정당이 뭔 말이에요?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자, 두 분은 인터넷 약정 끝나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아니, 저는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약정이 끝났거나 약정이 끝나가면 아정당에 문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대본에 충실하시네요. 아, 진짜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47만 원이면은 뭐 저 연말에 네. 뭐 회식할 수 있겠네요. 아, 그러게요. 괜히 그냥 묶어놓지 말고.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적인 통화를 한 녹취록들을 보면은 일관된 메시지가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 얘네들 그 표현을 그대로 전달하기는 좀 부적절한데 뭐 장악해야 된다 우리가. 얘네들 이거 다 이렇게. 부숴버려야 된다. 네. 그 국민의힘 의원들 다 XX 같은 X다 막 이런 네. 식의 얘기도 하고 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 충성을 했었다. 네. 그 마음 변치 않았었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구성원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 네. 총선 승리보다 그게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럼 공천 물갈이가 상당하겠네요. 그러면. 상당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영남권, 대구 경북은 거의 90% 이상 갈릴 가능성이 있고. 네. 근데 그러면 그쪽 의원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반발하겠죠. 네. 반발하더라도 일단은 첫 번째 수단이 있잖아요. 너 압수수색한다. 너 조사 캐비넷 연다. 네. 그럴 수가 있을 거고. 네. 아이스 바 저기. 의원보다 더 좋은 자리 있잖아. 거기 줄게. 이럴 수도 있고요. 된다.
그다음에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뭐 너 나가든지 말든지 뭐 하여튼 나가기만 해봐라 뭐 이렇게 그냥 협박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믿는 사람, 나랑 호흡을 맞춰온 사람, 내가 말을 안 해도 눈빛만 봐도 나랑 같이 행동과 판단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배지를 달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면 도대체 해석이 안 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네. 아,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마 총선에 출마 안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세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정치인이요. 배지를 네. 못 달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라는 게 네. 저희 지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잊혀지잖아요, 네. 사실. 그럼 이제 한동훈 네. 장관이 비대위원장 하고 배지 못 달고 선거에 졌어. 네. 그럼 할 수 있는 건 우리 공동포차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니 후루룩 외국으로 간다고 해서 제가 법무부 장관 때 이런 말씀 드린 거는요. 제가 잠깐 좀 여러 가지 착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평론을 아... 해야 돼. 한동훈 평론하면 완전 조회수는 폭발하겠지만 한동훈 장관님 저희 공동포차에 출연해 주시기를 저희가 제가 자리를 비켜드리겠습니다. 진짜로 그때는 그래서 저는 폭발. 무조건 배지를 다는 쪽으로 배팅을 할 것이고 네. 그러면서 전국선거 이제 비대위원장이니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에요. 전국을 다니면서 네.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겠죠. 그래서 뭐 배지 안 달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그렇군요.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두 분이 의견이 엇갈리네요. 네. 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사실 19일에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한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네. 특히 그중에 아까 뭐 말씀하긴 하셨지만 이 특검이 악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중에 하나로 얘기한 게 이제 생중계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했는데 사실 특검법에는 생중계라는 단어는 없고 언론 브리핑을 한다라고 하는 대목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오전에 오후에 한 번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사실 기존에 있었던 뭐 최순실 특검이라든지 드루킹 특검에 다 있었던 항목인데 그걸 가지고 본인이 특검을 했을 때도 있었던 항목인데 그걸 가지고 악법이라고 하는 게 좀 말이 되냐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보수 우파 패널로서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조항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내년 총선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결정되지 않은 그러한 사항들이 특검에서 조사하고 뭐 확보한 증거들에 대해서 그냥 무차별? 그냥 막 뭐 모든 것이 다 공개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할 거다. 네. 결국에는 특검이 내년 총선을 좌지우지하게 될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거는 꼭 막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전례는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 부분을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도 네. 상당히 좀 뭐 문제가 있어 보이고 아마 네티즌 수사대들이 찾아낼 거예요. 네. 예전에 이제 막 공개 브리핑을 하고 했을 때 한동훈 네. 장관이 직접 한 거라든지 그거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네. 분명히 찾아낼 것 같은데 다 부메랑으로 다가올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트집을 잡아서 야 우리 총선 끝나고 하자 이렇게 민주당에 제안을 하더라도 민주당은 안 받을 거예요. 민주당은 안 받으려면은 자 그러면은 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조사 다 멈춰. 재판도 다 멈춰. 총선 때까지 모든 게 네. 스탑. 모든 그러면 사법적인 절차 네. 다 멈춰. 이렇게 조건 걸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또 국민의힘이 안 받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연 전술인데 민주당으로서는 꽃놀이패잖아요. 네. 아 이거 뭐 안 받으면은 와 자기 가족 보호하려고 진짜 와 대통령과 전직 법무부 장관이 나섰네 이럴 거고 네. 받으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조사 들어가면은 정말 많은 얘기 나올 거란 말이에요. 참 국민의힘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저도 한정훈 장관이 그 김건희 그 특검법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하길래 실제로 그런가? 그럼 이게 이렇게 독소 조항에 실제로 들어 있는 건가 하고 찾아봤는데 기존 특검이랑 똑같아 가지고 아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까지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좀 생각이 생판 항상 거짓말이에요. 아 그래요. 반쯤 섞어서 막 그 뭐 아사마사 이렇게 해서 하는 말을 하는 게 네. 회의 때 못 짚어내서 그랬는데 그런 일을 되게 찾았고 이번에도 네. 똑같은 거예요. 최순실 특검은 그 당시 대통령이 껴있던 교섭단체는 추천하지 않았고요. 네. 드루킹 특검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추천해서 빠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최순실 특검 때 그 머플러 맸던 검사 양반 나와서 매일같이 브리핑할 때 박수 치면서 국민들이 봤고요. 특별검사제도에 언론 브리핑이 있는 이유는 네.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특별히 검사를 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만 국민들이 알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했던 모르겠으면 무능력이고 알고 했으면 사악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놓고 아, 4월로 연기까지 옵션을 던져서 마치 자기들이 특검에 찬성할 것인 양 던지는 것. 이게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한동훈 장관의 방법이겠는데 네. 제가 법조 기자를 폄훼하는 건 아닌데 다시 묻지 않은 법조 기자들과 달리 화장실까지 가서 멱살 잡는 정치부 기자들한테 한 사나흘 시달려 보면 선배 어제하고 말 다르잖아. 어젠 그렇게 말 안 했잖아. 요거 네. 당하고 나면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예, 싶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자초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네. 김성현 소장님하고 다른 방송에서 할 때도 얘기 한번 했었는데 네.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고 뭐 무혐의 처리도 하지 않아요. 그냥 뭉개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건 결국엔 뭐겠어요? 공소시효 지나서 그냥 처벌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 지연 작전이 아니냐. 네. 그러면 국회로서는 법률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죠. 뭐 지난 2월에 있었던 판결에서는 분명히 37번의 김건희 여사 이름이 나오고 네. 김건희 여사의 3개의 계좌에서 48번의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 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야당이 가만히 있어요? 뉴스타파에서는 대략 한 일주일 전에 김건희 여사 녹취록까지 틀어버렸잖아요. 네.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가 나왔는데 검사는 수사를 안 해요. 그럼 한동호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네. 이렇게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데 검찰 왜 수사 안 하냐? 검찰 수사해라. 그렇게 지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계속 기자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네. 왜 기준이 다르냐 예전과. 어마어마하게 곤혹스러울 거예요 아마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렇군요. 자 어떻게 기자들 앞에서 앞으로 얘기를 할지 되게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한동훈이 오면 땡큐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나 땡. 이렇게 얘기한데 실제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네. 어쨌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어떻게 뽑아내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연설이나 법무부 있어요 여기저기서 하는 걸 보면 역사에 대한 본인의 해석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고 그 진영을 넘나드는 이야기 또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어쨌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젊잖아요. 젊은 나이도 아니긴 하지만. 네. 예. 그 지금 세대 민주당을 대표하는 대표 정치인들과 대비해 보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 국민 여론이 그쪽으로 한번 쏠리면 이걸 파회해내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민주당도 그러니까 세대로에서의 물갈이가 아니라 메시지에서의 물갈이가 있어야 되는데 간판 세력이나 간판 얼굴에 그럴 생각을 할까요? 다들 다 본인이 본인 지역구에서 한 번 더 당선되는 걸 목표로 뛸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도 있지만 그의 파괴력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준비를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어떨 거라고 보세요?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나땡이 네. 맞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나 결정을 하지 않고 네.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고 그리고 검사 공천, 낙하산 공천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네.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한동훈 장관이 독자적인 리더십과 권위와 결정권을 갖고 네.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을 바꾸기는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한테는 호재죠. 네. 만약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그런 사람들이 비대위원장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민주당은 진짜 긴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네. 진짜 당무에 개입 안 한다. 국정운영 방식을 바꿀 거다. 네. 국민의힘은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할 거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는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 총선 승리에 치어리더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치어리더까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두 분 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출범했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보고서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26일 날 화요일 날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이제 네. 예, 추인하고 의결을 네. 하게 돼요. 그러면은
비대위원을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명목, 네. 당직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바로 27일부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윤재호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죠. 이렇게 비대위원이랑 당직자들 구성을 해가지고 내년 초부터 비대위가 공식적인 활동을 할 거다라는 아. 거잖아요. 네. 그럼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27일 날 이준석의 탈당, 28일 날 김건희 여사 특검 처리 이거 관련해서는 네. 정치부 기자들을 좀 피해 다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안 나타나면 되잖아, 국회에. 어디 모처에서 네. 지금 전국 구상 중이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 이후로는 어쨌든 그 질문을 마주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시간 벌어가지고 좀 네. 상황 정리되고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워밍업도 좀 하고 그러지 않을까? 바로 나와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또 네 그럼요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 뭐, 있으세요? 그럼 비대위원장실도 이제 공사해야 된다고 아, 국회나 당에서 비대위원장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 못 연다고 그럴 네.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피해 다닐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